이야. 오늘은 부산 동네에 있는 지샹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집 짜장면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는 추천을 받고 갔는데 메뉴판을 보니 독특하게 채식 메뉴가 있더라고요. 채식주의자분들도 맛있게 먹었다는 리뷰도 있었습니다. 채식 메뉴에는 육수와 계란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추천을 받은 짜장면으로 주문했습니다. 짜장면은 이 비비는 순간까지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비비는 중에 사장님이 군만두를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이야, 짜장면 한 그릇에 군만두 서비스라뇨. 이런 인심 오랜만에 느껴보네요. 일단 비빈 짜장 부터 맛을 보자면 이게 왜 이렇게 길어? 에잇 모르겠다. 얼른 한 입 먹어보니까 짜장면에서 주방장님의 내공이 느껴지더라고요. 짜장면을 먹으면 물이 흥건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보통 면을 삶고 나서 그 면에 있는 수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면을 완벽하게 삶으셔서 면의 탱글함과 부드러움의 조화가 완벽했고 면 속의 수분감도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짜장 소스를 얹어서 군만두랑 먹어봤는데 군만두는 바삭바삭하게 잘 튀겨져 있었고 맛은 그냥 딱 평범한 군만두여서 특별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짜장면을 한 입 더 먹는데 이 짜장 소스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유니짜장인데 안에 야채뿐만 아니라 고기도 잔뜩 들어가 있어서 밥 비벼 먹기 딱 좋은 맛이었습니다. 이날 제가 배가 불러서 밥을 따로 주문해서 먹지는 않았는데 진짜 기회 되면 밥도 비벼 먹어봐야겠어요. 진짜 맛있는 옛날 추억의 짜장면 맛이 그리우신 분들에게 추천! 그럼 오늘도 부산...